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저는 음악 감독 임현기라고 합니다. 현재 미스터 트롯 음악 총괄 음악 감독을 맡고, 그리고 전에는 미스 트롯, 그리고 현재 계속 현재 계속 방영 중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그리고 시즌별로 진행되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의 음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음악 감독입니다. 저도 이제 전공이 트로트 전공은 아니고요. 사실 뭐 장르의 전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저랑 이제 다른 프로에 참여했던 이제 피디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트로트 프로그램인데,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몇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제가 됐다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 알고 신나서 갔는데, 네. 저 혼자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 미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그런 거는 없었고, 우선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전에 이제 트로트 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바로 집에 가서 이제 50년대 뭐 30년대 옛날부터 이제 차곡차곡 올라갔죠. 올라가서 형식이 어떤 형식이 많고,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고.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네. 노래 지도를 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끄집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찝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공부들을 나름 따로 했죠. 했고, 왜냐면 뭐 제가 트로트를 나이도 아직 그럴 좀 이것도 편견이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른 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되게 기만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됐고, 공부를 함으로써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악기, 뭐 재즈 하면 색소폰이 떠오르듯이, 뭐 락 하면 기타가 떠오르듯이, 뭐 트로트 하면 아코디언이 떠오르듯이, 그리고 스트링이나 뭐 브라스의 밸런스, 뭐 어디서 뭐 선창 후창에 뭐 전주에 뭐 기타 멜로디가 나오면 그걸 색소폰이 받아서 뒤에서 스트링이 감싸주고 노래가 끝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는 저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정통은 정통, 세미는 세미.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작가님이랑 얘기한 거는 완뽕 세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완전뽕, 세련된 뽕, 그다음에 덜뽕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얘 너무 완뽕이야. 좀 세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음계도 다릅니다. 정통 도로토는. 음계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래는 도레미솔라솔, 그러니까 도레미솔라솔 미래도 노래 못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펜타토닉, 한국의 이제 오음 음계라고. 네. 정통 음계인데, 이제 이게 이제 도로토 음계 가면 도레마 솔리 솔 라플렛 솔 라플렛 도 이런 식으로 음계 자체가 다릅니다. 두 개의 음이 플랫이 되는 음계를 정통은. 정통은? 네, 정통 도로토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지 뭐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멜로디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네, 노래를 못하니까 저 표현을 잘 못하는데. 들어보니까, 아, 맞다. 트로트가 그런 느낌이었지. 네. 약간 좀. 다라라라라. 단조. 네, 맞습니다. 이게 편곡이 어디까지가 편곡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네. 멜로디까지 건드려서 전체를 관장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수한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프리한 스타일이에요. 가수에게. 그리고 거꾸로 가수가 갖고 온 거를 좀 제 선에서 아, 이거는 이 친구가 너무 잘한다 라든지, 거꾸로 아, 이거는 무드 올라서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키 같은 경우 특히. 아, 그런 거는 조금 싸워서라도 좀 막 얼굴 붉혀서라도 안 된다고 막 꼬집 피우는 스타일이고. 100%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10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컴페티션이잖아요. 오디션 컴페티션에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를 잘 뽑아주는 게 제 역할이지, 이 친구들이 메뚱하는 거를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냉정하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를, 자기 갖고 있는 거를 잘 뽐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된장인데, 된장을 갖고 제가 잡탕찌개 끓일 수는 없는 거예요. 된장찌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찌개. 이 친구는 간장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요리를 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가수가 본인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지금 부를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손꼽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복면가왕도 남의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네. 미스터 트롯도 남의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는 사실은 리메이크 시대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저격자가 필요했던 거죠. 매우 컸다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렇죠. 뭐 어떤 프로그램 하든 뭐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특정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이 그렇게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한 거는 너무 감사해요. 3일 전에도 고깃집 갔는데 네. 이제 단골집이었는데 오, 네. 네, 고맙다고 그러시니까 뭐가 고마운지 몰랐는데 인감독 덕택에 막 계속 제 방을 본다. 아니 이게 왜 제 덕택입니까? 그냥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뭐 멋이 있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작진이 다 고생한 거지 뭐 저는 진짜 황정민 씨 빙의해가지고 잘 차려진 밥상에 손가락을 얹은 것 뿐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상. 어? 손가락 다시 한번. 손가락 휘어졌어요. 아, 그 볼펜 연필로? 저 네, 그러니까 볼펜 그러니까 펜으로 손사부. 손사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사부 해가지고 그걸 연주자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지원하는 스타일이라서 왜냐면 제가 연주자 출신이라서 네네.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실 컴퓨터가 좀 어렵고 네 핸드폰도 잘 못 다루거든요. 아니 되게 외모는 프로그래머처럼 생기셨는데 네. 네. 외모는 아 굉장히 IT 종사자처럼 생기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격투기 선수는 많이 들어봤고 요리사까지 들어봤는데 아니 네. 요즘 전형적인 IT 업자 그 스타일이시거든요. 업자요? 네 업자 스타일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승민이와 국민 손자들의 승민이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 세 명이 동원이랑 네 도영이랑 자모니를 옆에 두고 승민이가 서 있는데 그 애처로다라는 표현해야 되나 그 승민이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과 방송상으로도 시청자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보고 되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지근지심이 좀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한참 막 뛰어다닐 나이들 그렇죠. 세 명인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저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기특한 부분인데. 어우 많이 기특했어요. 뭐 그 외에도 또 인상 깊었던. 인상 깊었던 지금 영웅이? 임영웅 씨 많이 인상 깊었어요. 저 처음에는 처음에 댄싱 퀸의 노래를 불렀는데 동작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도 다른 데서도 영웅 씨 자신 있게 왜 그래? 전 몰랐거든요, 임영웅 씨를. 아니 춤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근데 어느 순간 봤는데 아니 이거를 추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뭐지? 나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 저렇게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봤는데 아니 저렇게 자신만만 우와.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한번 배워볼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처음이나 나중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토5는 저도 시청자들과 함께 마음속에 덮어두는 거라고. 네, 원픽은 정확히 있습니다. 네, 원픽은. 저의 원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했던 원픽은 딱 한 명 있습니다. 홍자원입니다. 내가 바로 할 때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보면서 막 집중해서 막 음악 듣고 이러기 때문에 막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 현장에서 뒹굴다가. 듣고 보니 원픽 저도 빠져요. 네, 홍자몽군 노래 듣고 현장에서 뒤집어졌어요, 저도. 탈락해서 아쉬운 사람은 사실 중현이. 저는 중현 씨랑 대화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느는 속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좀 너무 아쉽더라고. 좀 더 갔으면 뭐 이런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트로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물론 본인이 추구하는 트로트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그 안에도 세미 트로트 있고 있으니까 무조건 정통 트로트 창법을 해야 트로트 가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도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현 씨가 정통 트로트 가수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그냥 가수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멋지게 무대했고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인사도 별로 안 했는데 친하게 뭐 인사 한 번 했나 안녕하세요 뭐 중현아 뭐 잘하고 있어 끝
이게 다인 친구인데 좀 속으로는 아, 좀 아쉽다 이런 생각했던 그런 갈등 고민 아 내가 빨리 연주를 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약간 고민 같은 건 없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내려놓는 게 이제 뭐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제가 연습을 이만큼 안 하면 죄짓는 기분은 아. 이제 아마 프로 선수들은 다 있을 건데 손 굳는 느낌 손도 굳고 양심이 자꾸 찔리죠. 그리고 이거를 아, 내어놓은 게 힘들었는데 그냥 딱 뭐 마음속에 정론이 딱 되니까 이게 그 하루에 법정 근로시간이란 게 있더라고요.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40시간 연습을 못하면 내어놓은 차였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아 이러면서 혼자 저한테 주 40시간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못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 있는 기타를 싹 팔았어요 다. 선물 받은 나일론 기타 하나 빼고 주위의 분들한테 그냥 좀 저가에 싹 팔아버렸어요. 그럼 몇 년도? 그게요? 40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사건인데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13년? 13년? 13년쯤 됐나? 13년도 팔았고 라이브 세션도 네. 이제 저의 이제 영혼의 동반자인 바비킴 씨 공연에 무대 항상 섰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공연을 한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15년인가 하여튼 그쯤 무대 한번 쓰고 제가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나 정말 미안한데 형 옆에 있는 항상 있는데 나 무대에는 못 쓸 것 같다고 네. 내가 진짜 형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다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아, 내가 돈 못 벌어도 좋은데 이거는 형한테 누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뭐 거의 오케이 아, 오케이 뭐 아, 그래서 그냥 옆에 말씀해 라고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뭐 형 안 보면 안 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 다양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좀 이렇게 국한적인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트로트 열풍하면 다 트로트 아, 다 댄스하면 다 댄스 뭐 힙합하면 다 뭐 쇼미더 힙합 하고 뭐 사실 그거를 다양성 있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론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저 현실판에 있는 사람이라서 현실적으로 너무 알다 보니 그 현실을 알다 보니까 근데 저는 조금 그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좀 좋아하는 음악 쪽이 한국 국내에서는 그 인디씬 좀 좋아하거든요. 아, 인디씬. 네, 그러니까 지금 인디씬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인디씬 아닐 수 있는데 뭐 친구 중에 데이브레이크 기타 치는 유종이랑 사실 뭐 꼬맹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접하게 됐고 뭐 선우정아는 원래 좋아했고 사실 인디씬 아니죠. 그분들 인디씬 아니고 그분들로 시작해서 막 이렇게 주위분들 보니까 치즈라든지 뭐 보다 보니까 되게 좀 좋은 되게 이분들 조금만 이렇게 상향평준화 되면 어떨까 하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바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메이크 시대가 너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파퓰러한 음악 프로가 좀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틀어놓고 쓸 수 있는 음악 프로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음악 프로 같은 그런 음악 프로가 하나 생겼으면 그냥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그 어디 이렇게 홈파티 같은 데 가면은 음악 특이 좀 애매한 취향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음악 나오는 그 채널을 틀어놓더라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이랑 같이 뮤직비디오 말고 라이브로 본인 소개하는 그래서 저 친구 누구야? 그냥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다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뭐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볼 수 있는 거고 보고 저 친구 되게 좋네 하면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좀 인트로듀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 제가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어서 저도 뭐 올 한 해 해도 계속 이제 이런 작업 네, 이제 신규 프로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올해 말 지난 내년 초에는 이제 기타를 한번 다시 사볼까 싶고 아 정말요? 네, 기타를 다시 사볼까 지금 우선 사야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기타라고는 이제 꼬맹이 때부터 갖고 있던 이제 선생님이 주신 기타 하나랑 어쿠스틱 친구가 진 기타 하나 이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방송 활동, 또 네. 연주인으로서의 활동도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뭐, 네. 바비킴 씨 뭐 하는지. 아, 바비킴 씨요? 네.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예.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모르겠는데. 네. 바비킴 씨는 네. 저랑 계속 영혼의 소통 중이시고요. 공연 활동 계속 하고 계셨죠? 공연 활동은 지금 잠깐 쉬고 계세요. 지금 아, 네 바비킴 씨가 이제 네. 그 지금 곡 쓰고 작업하고 뭐 조금 이제 휴식 시간 하는 지금 시기라서 좀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네.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형이 조금 휴식을 좀 가져야 이제 조금 너무 달렸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좀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곡도 좀 쓰고 작업도 좀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도 좀 활동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카메라 한번 보고 네. 간단하게 바비킴 씨에게 한마디 좀 이제 형 좀 다시 좀 뭐 그런 바람들 네. 약간 응원의 메시지 네. 좀 혹시 가능하시면 네. 카메라 봐주세요. 네. 형 나야 이제 밥 먹고 술 먹을 때 만나지 말고 형네 집에서든 우리 집에서든 좋으니까 기타 메고 옛날처럼 작업해서 우리 빨리 형의 음반 나와서 형의 무대는 이제 손이 굳어서 못 써. 미안해. 하지만 무대 옆에서 형을 바라봐 줄게. 형 빨리 활동하자. 응? 이제 그만 쉬자. 다 모겠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드려 맞겠다.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야! 아니, 감독님, 엄청 달변가시네요. 아우, 아니요.